안녕하십니까. 김광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03 실무명 이벤트 페이지 제작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기본기 다지기, 브러시 도구, 브러시 사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260에 400짜리, 260에 400,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열기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1급-1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이제 브러시를 이용한 액자 제작 두 번째로 가세요. 자, 액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하고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브러시 도구 상자에서 브러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 가면 브러시 프리셋 피커, 프리셋 사전 설정 피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브러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팝업 단추를 클릭해서 브러시 종류,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브러시들의 종류입니다. 그 내추럴 브러시스, 자연적인 브러시, 요거를 클릭을 하고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자, 브러시 종류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팝업 단추를 눌러보면 여기서 텍스트 온리부터 여기 스트로크 썸네일까지는 요 브러쉬에 나타나는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씨만 나왔다면 텍스트 온리를 선택한 경우고요. 저같이 나오려고 하면 스몰 썸네일, 작은 축소판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브러쉬의 종류를 스티플 댄스 56픽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CC66CC로 설정합니다. CC66CC. 자, 그런 다음에 액자 부분이 될 부분을 그려줘야겠죠? 브러시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자, 브러시 같은 경우는 그리는 속도나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다 사용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자가 될 부분을 그렸으면 도구 상자에 사각형 선택들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 값을 OPX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드래그해서 경계 부분 쪽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자, 지금은 우리 분홍색 부분이 선택된 게 아니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자,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을 하고 스타일을 엠보스로 선택합니다. 자,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액자 부분, 분홍색 부분이 돌출돼서 양각 형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필터를 적용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액자의 필터 적용. 자, 필터 메뉴를 클릭하고 디스토트, 왜곡이죠? 왜곡에서 웨이브 파도를 실행합니다. 자, 요 웨이브 같은 필터는 실행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를 교재처럼 8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이 나올지 또 다른 모양이 나올지 약간씩 틀리게 적용이 됩니다. 필터마다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필터도 있지만 랜덤하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Ctrl G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면 모든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처음에 새 캔버스 만들고 배경 편집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400짜리, 세로는 역시 400이네요. 400을 넣고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확인하시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CC9900으로 맞춰줍니다. CC9900. OK를 클릭하고 Alt-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합니다. 네, 두 번째는 블러울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1급의 E 열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선택 영역 설정 후 이미지 이동. 자,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트를 선택하고, 즉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에디트 셀렉션,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 검은색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아직 선택이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에 플러스 탭에 있는 것처럼 마그네틱 라소트를 선택해서 역시 옵션 바에서 에디트 셀렉션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이 안된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추가해 줍니다. 저 임시가 작아서 잘안 되는데 확대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 영역에 추가를 했으면 도구 상자에서 무브틀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세 번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3px에 3px고요. 컬러는 9966cc로 설정합니다. 9966cc. 오케이. 자, 그러면 선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는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하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스프레드는 10. 스프레드는 10. 그 다음에 사이즈는 8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OK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외부 광선 스타일이 적용됐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의 쉐이프에서 얼룩무늬 모양, 블록 1이죠. 선택을 하고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FFFF. OK를 클릭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니까 우리가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을 클릭하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서 EPX의 컬러는 00CCCC. OK를 클릭하고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Inner Shadow 내부 그림자죠. Inner Shadow 선택을 하고 역시 컬러를 000FF. 0000 FF를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Distance 거리는 2,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호라이즌 타입들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70pt, 색상은 검은색이죠? 00000.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 모드를 마치고 Move를 클릭한 후 글자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자, 우리 문자도 하나의 레이어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입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이름을 갖다가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된 문자가 레이어 이름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자, 이 문자 레이어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3px, 크기는 3px고 색상은 흰색이죠? FF, FF, FF. 자, OK를 클릭하고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거리, 디스턴스, 거리는 10, 그다음에 사이즈, 크기도 1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레이어도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와 드랍 섀도우 효과가 적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자를 입력할 차례죠. 도구 상자에서 호라이즌 타입들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만약 지금 글자의 옵션을 옵션 바에서 글자의 옵션들을 바꿔주게 되면 현재 달이라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 입력한 달이라는 문자 레이어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죠.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도구 상자에서 문자 도구, 수평 문자 도구를 먼저 클릭한 후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옵션을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입력한 달 레이어에 적용되진 않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클릭을 하고 옵션 바로 바꿔주거나 혹은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 작업을 하거나. 자, 역시 글꼴하고 크기는 같고 우리 색상까지도 같네요. 검은색. 검은색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마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우리 글자가 입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글자 주변에서 약간 떨어지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 상태, 무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고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요. 역시 문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style, 스트로크. 크기는 3 맞죠? 3이고, 색상은 FF, FF00, FF. 자, OK를 클릭해 줍니다. 이 마자는 경사와 엠보스, 베벨은 엠보스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플로우 엠보스, 쿠션 엠보스를 선택해 주고, 우리 기본 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자를 입력할 차례죠. 입력할 위치에서 클릭을 하고 도를 입력합니다. 자, 역시 위치를 조절을 하고 완료 단추를 눌러서 문자 입력을 마칩니다. 자, 도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니까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자, 선은 3px고 색상은 33FF0 33FF00. 자, OK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하고 그라디언트라는 대화 상자를 클릭하면 그라디언트를 클릭하면
프리셋 사전 설정에서 트랜스페어런트 레이보 자, 우리 투명 무지개죠. 요걸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글자를 보게 되면 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로 채워져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각도도 틀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앵글을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드래그 해가지고 각도를 맞춰준 후에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이어 스타일. 자, 우리 그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도 한번 적용해 봤고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모양 정의 모양 도구에 의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봤고 글씨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레이어 스타일로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뭐 스트로크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선은 자, 그런 정도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포스터 제작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개일 캔버스 만들기와 배경 편집.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300에 400 픽셀을 300에 400 픽셀짜리 캔버스를 만듭니다.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설정하시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배경 편집을 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편집 단추를 누르고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가 출력되면 슬라이드 바, 가중황 중에 슬라이드 바가 있죠? 그 밑에 왼쪽에 컬러 스텝에서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336633으로 설정합니다. OK를 클릭하고 다시 오른쪽 컬러 스텝에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66cc66으로 설정합니다. OK 클릭하시고 자,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에서도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보면 출력 형태를 보면 아래쪽이 더 진한 색의 녹색이니까 드래그하는 방향은 아래 방향에서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래 방향에서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킵니다. 드래그할 때는 시프트를 이용해서 같이 직선 방향으로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는 게두 번째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터는 타일이죠.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배경색 밑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해서 색상을 FF 00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필터 메뉴에 가서 스타일라이즈, 스타일화, 타일즈 선택을 하고 교재처럼 타일의 수는 5, 오프셋은 8. 자, 그 밑에는 타일이 생성이 되게 되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부분에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값이 백그라운드 컬러였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들어온 것이죠. 자,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노란색이 적용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02 선택 영역 설정 후 이미지 이동. 자, 우리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배경에서 더블 클릭해요. 1급 다시 3.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신발 이미지인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자, 신발 이미지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 같이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하고 배경 부분에서 클릭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자, 위에 Add to Selection이 선택된 상태로 확인하고
신발 이미지 외곽에 선택이 안된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신발 안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선택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마그네틱 라소트를 선택을 하고 지금 신발 이미지에서는 선택 영역을 제거해야 하니까 옵션 바에서 Subtract from Selection을 선택을 한 후에 제외할 이미지 신발의 외곽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시킵니다. 마그네틱 라소트는 잘못됐을 경우는 Delete키나 Backspace 키를 누르고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삽입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됐고 Shift 컨트롤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자, 이제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처럼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시키고요. 회전시키고 사이즈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엔터키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이 신발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됐으니까 우리가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자, 디스턴스를 7로 사이즈를 21 교재처럼 21로 주고 OK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문자 작업 1을 슈즈 페스티벌이라는 자그마한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곳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문자 끝을 위치해서 클릭을 한 후에 글꼴은 영문 글꼴 에리얼 크기는 스타일이 있네요. 스타일은 블랙 크기는 15포인트 색상은 99000000 99000000 자, OK를 클릭합니다. 영어로 슈즈 페스티벌이라고 적습니다. 자, 완료 단추를 눌러서 입력을 마치고 문자 도구의 옵션 바에서 Create Warp Text, 텍스트 변형이란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타일을 라이즈, 상승이죠? 라이즈를 선택을 하고 밴드, 구부리기 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후에 OK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라이즈 효과, 상승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Ctrl T를 눌러서 조금 더 회전을 시켜볼까요? 회전시키고 글자 위치도 좀 조절을 한 후에 엔터키를 쳐서 완료합니다. 다음에는 슈즈 페스티벌이라는 문자에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그 다음에 스트로크 크기는 1px고요. 다음에 색상은 흰색 FF, 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는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을 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문자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그런 후에 위치를 조정을 하고 다시 Alt 드래그해서 위에 줄 자, 이런 식으로 Alt 드래그해서 문자 레이어를 계속 복사를 해서 위치를 배치시키면 됩니다. 다음에는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하고 쉐이프 모양에서 목록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웨이브스 요걸 선택을 하고 일단 스타일은 난으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고 Ctrl T를 눌러서 슈스 페스티벌 문자와 같은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엔터를 치고 Move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를 결정을 하고 Alt 드래그를 눌러서 역시 복사해 줍니다. 자, 정교하게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키보드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시 Alt 드래그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쉐이프 툴 모양을 물결 모양을 쭉 연속해서 그려진 것처럼 효과를 만듭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발 편집 부분인데요. 역시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1급 다시 4 신발을 불러오게 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기본 설정 값을 낮은 상태에서 이 배경 부분을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하기 위해서 Shift Ctrl I를 누르고 Move 툴을 이용해서 신발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Ctrl T를 누르고 좀 크기를 조절을 하고 자, 크기를 조절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회전하고 해서 규제와 같이 위치를 배치합니다. 위치가 조절이 됐으면 엔터를 눌러서 프리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신발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을 해서 1px의 흰색 색상은 FFFF 흰색을 선택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경사 엠보스를 선택을 하고 스타일은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선택을 하고 스프레드와 사이즈를 10씩 지정합니다. 그런 후에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제는 문자 작업 두 번째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패더 값을 CPX로 주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흰색이죠? FFF.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경색으로 칠하기 Alt Delete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패더 값, 즉 가장자리 부분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색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글자가 찍힐 위치에서 클릭한 후에 글꼴은 에리얼이고, 그다음에 스타일은 약간 기울어진 글씨인 이탈릭, 크기는 20포인트, 칼라는 검은색 00000. 자, 그런 후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자, 위치를 좀 조절하고, 완료 단추를 눌러서 문자 입력을 마칩니다. 이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Bevel and Emboss,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스타일은 외부 경사 아우터 베벨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다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자가 찍힐 밑에 클릭을 해서 글꼴은 에리얼이고 스타일은 볼드 이탈릭. 자, 약간 굵은 글씨에다가 기울어진 글씨겠죠? 그런 다음에 크기는 20pt, 그다음에 색상은 역시 검은색.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2010 빼기 2015. 자, 역시 위치를 좀 조정을 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택을 한 다음에 3px의 색상은 FFCCCC. 오케이를 클릭하고 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한 후에 스타일을 엠보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작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무평가 이벤트 페이지 제작 따라하기. 자,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이미지 블록입니다. 자, Ctrl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가로가 500, 세로가 400. 자,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그 다음에 화이트의 배경색. OK를 클릭합니다. 자,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1급-5에서부터 1급-9까지 Shift 키 눌러서 5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1급-5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무브트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경 이미지와 필터 적용해서 이동한 지금 이미지를
필링 그레인이라는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를 선택하고 필름 그레인 선택을 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부분. 자, 1급-6.jpg 파일을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투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에디트 편집 메뉴를 클릭하고 트랜스폼 변형을 선택을 하고 플립 버티칼 세로로 뒤집기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상하 방향으로 뒤집기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물론 컨트롤 T를 누르고 오른쪽 단추를 눌러도 상하 뒤집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크기를 캔버스 사이즈에 맞춘 후에 엔터를 눌러서 종료합니다. 교재에 플러스 팁을 보면 트랜스폼 변형 메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도구 상자에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합니다. 검정과 흰색 OK를 클릭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했을 때는 이제 드래그를 한다고 그랬죠? 드래그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하늘 부분이 지금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작점이 하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면 두 이미지가 합성이 되면서 레이어 마스크가 실행이 됐습니다.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러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무브투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해서 출력 형태처럼 조절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1급-7 이미지 1급-7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매직완두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흰색 배경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라쏘 툴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에서 빼기 Subtract from Selection을 선택을 한 후에 잘못 선택된 부분을 드래그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자, 지금은 배경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 영역을 Shift Ctrl I를 눌러서 반전시킵니다. 무브투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그림과 교재와 같이 배치합니다. 자, 크기와 위치를 조절했으면 엔터 키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번에는 1급-8의 이미지. 1급-8의 이미지를 무브투를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역시 좀 크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을 누른 채좀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엔터를 쳐서 마치고요. 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3에 썸네일, 레이어 썸네일이 이 부분이죠. 이걸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후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3과 레이어 4의 경계선 부분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물론 클리핑 마스크인 경우에는 굳이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이어 마스크를 쓴다면 반드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우리 꽃 이미지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3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Add a Layer Style 처음에 스트로크
선을 선택을 하고 3px의 흰색이네요. FFFF 를 설정을 합니다. OK를 클릭하고 자,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서 출력 형태를 보고 좀 적당하게 사이즈를 키워서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브러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4를 클릭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레이어 5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브러시를 클릭하고 브러시 프리셋 피커에서 목록 표시를 클릭한 후 팝업 단추를 클릭해서 브러시의 종류를 스페셜 이펙트 브러시 특수 효과 브러시죠. 스페셜 이펙트 브러시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고 여기서 나비 버터플라이 나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후에 전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000FF 파란색이고 배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FFFF00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지금 전경색과 배경색을 설정하는 이유는 브러시 중에 이 나비 브러시는 전경색과 배경색 사이에 임의의 색상으로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설정된 값으로 색상이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나비를 그립니다. 물론 이것도 드래그하는 길이나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다음은 다섯 번째 쉐이프와 마스크 모양이죠. 마스크 부분입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고 즉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모양을 목록 표시를 클릭한 후에 플라워 6 요걸 선택을 하고 교재에서는 검은색으로 색상을 설정했는데 요 플라워 모양은 나중에 마스크 용도로 쓸 것이기 때문에 팁에서 보듯이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적당히 드래그해서 꽃 모양의 도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Style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을 해서 사이즈는 4px고 컬러는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을 하고 이너 베벨, 내부 경사를 선택하고 자,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1급-9 이미지를 무브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마칩니다. 이렇게 가져오니까 밑에 꽃 모양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80% 정도 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합니다. 출력 형태처럼 배치를 하고 좀 크죠? 정교하게 배치가 안 되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오퍼시티 값을 100%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꽃모양 우리가 그렸던 모양 도구와 그 다음에 지금 이동해온 이미지 레이어스 경계선 이 레이어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구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그런 다음에 컬러는 스타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컬러는 CCFF33 OK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교재처럼
적당하게 드랩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퍼시티 값을 60%, 다음에 스타일, 애드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선이죠. OPX 색상은 0066FF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itle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굴림, 글꼴은 굴림, 크기는 30pt, 30포인트, 색상은 검은색이네요. 00000.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찍힌 위치에서 자 클릭하는데, 이 경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작업했던 쉐이프 모양, 모서리 같은 거 사각형 모양의 지금 쉐이프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블럭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거나 레이어 팔레트에서 빈 곳을 클릭해서 선을 없애준 후에 다시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2012년 예정. 자, 역시 글자 위치를 좀 조절한 후에 옵션 바에서 확인, Commit Any Current Edit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마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에 옵션 바에서 글꼴은 공서, 크기는 100포인트, 색상은 CCFF33. 자, OK를 클릭하고요. 자, 글자가 찍힌 위치에서 클릭하여 꽃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자, 이동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좀 회전시키고, 위치도 좀 조절해서 배치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꽃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선택한 후에 사이즈는 3px, 칼라는 0000FF 파란색이겠죠? 자, 선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다시 OK를 클릭해서 스트로크 스타일을 적용하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에 수평 문자 도구,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itle,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궁서, 크기는 50포인트, 색상은 CC. 자, 그렇게 설정한 후에 박람회라고 입력합니다. 박람회.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종료하고 수평 문자 도구의 옵션 바에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 단추를 눌러서 아크 부채꼴을 선택하고 밴드 구부리기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자, 스트로크 EPX, 칼라는 660066. 자, OK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후에, 자, 우리 기본 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위치와 우리 출력 형태처럼 회전을 좀 시켜서 위치와 회전을 좀 조절하고 엔터를 친 후에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완성된 두 가지 파일을 정답 파일에 맞는 PSD와 JPG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